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살펴보면 이 산막의 시작은 예수님이 입성이죠. 11장의 전반부가 왕적 메시아의 입성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겸손한 왕, 메시아.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사열을 하시죠. 성전사열이라는 것은 그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이제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종말이 온 거죠. 왕이 왔으니까. 왕이 직접 방문을 했으니까. 그럼 백성들이 지금까지 왕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됐는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하기 들어간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노끈으로 뭐 채찍 만들어서 때리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저주, 뭐 파괴, 예언 이런 것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 세력들, 성전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런 제사장 그룹들 이런 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죠. 12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는 인자로서의 메시아 자기를 어필하시면서 이제 파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14장 이후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성취의 첫 장면에서는 왕족 메시아로 입성해서 사회를 하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아서 저주하시고 파괴 예언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이 여기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 반격을 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확장, 전파. 그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쫙 이어지는 게 오늘 살펴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자, 1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은 먼저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준비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 그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장 본문 가보시죠. 14장. 자, 14장 1절,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이 성전 사회를 하시고 왕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얘네들이 알아듣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죠. 당국자들이. 자, 그런데 1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인데 이게 또 앞뒤에 비슷한 이야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1, 2절에서는 당국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왕을 죽일 반란을 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절, 11절 제일 뒷부분에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앞에 이야기는 음모를 꾸미는 당국자들, 뒤에 이야기는 예수를 배신하는 제자의 이야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13절에서 9절인데 장례를 준비하는 이름모를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 이름도 없죠. 이름도 언급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여기 순전한 나드, 한 이 나드는 기름인데 이게 무슨 아주 인도에서 수입된 기름이라고 해요.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기름이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에 붓는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이게, 여러분, 시편 말씀이나 이런 데 말씀 보면, 왕이 입성하고 왕이 등극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 그래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왜 화를 낼까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당시 1년 임금입니다. 연봉. 여러분들 연봉 얼마입니까? 대충 뭐 그걸 그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왜 하필 갑자기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14장 1절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죠. 절기가 되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때 당시에 좀 건전한 경건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악의가 있다기보다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기들의 수준 안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되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음으로 가시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 이 여인이 하신 한 행동이 뭐라고요?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동.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지만 이 이런 뭐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인들은 사람의 수혜도 들지 못했습니다. 존재가.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언제든지 버리면 버림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에 처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4장 이후부터 해서 16장 마지막 부활 이야기까지 지속 반복해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류는 여자들이, 여성들. 그리고 그때 당시 주류였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못 알아봤고 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인들이 증거하는데도 못 믿고 그런 이야기들 반복됩니다. 자, 여성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온천에 어디에 다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참 영광스럽죠. 우리도 이렇게 참 이 여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12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그 유월절이 일주일간 진행되면 그 첫날이라는 겁니다.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은 반복된 이야기는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죽음을 아시고 그 죽음을 맞닥뜨리기로 예수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하시며 나가시는 그 이야기가 강조점입니다. 자, 17절 저물매 열두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나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제 만찬 중에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 여기서 가끔 영화를 보면 그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을 하시면서 동시에 손을 놓고 있는 가룟유다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유다가 딱 놀라서 즉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건 빵을 찍어 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빵을 먹었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빵을 찍어 먹는 그 간장 소스 간장이 아니고 소스인데 막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나와 가까이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막 그런 뜻입니다. 딱 지정해서 표신하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는 이야기 오병이요 사병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나오죠. 그죠? 만찬의 이야기. 예수께서 만찬을 가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만찬을 통해서 규정해 주고 있죠. 이때 당시 제자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이것을 기록한 거죠. 마지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피라고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피는 어떤 장면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19장 이후에 나오는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동이를 준비했다가 그 짐승을 죽여서 양동이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뿌려서 옛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죠. 이 옛 언약이 폐기되고 옛 언약이 예수님의 피 아래 완전히 언약 자체가 성취되고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는 단순한 그냥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전체의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그 성취하는 하나님 편에서 성취하는 그 상징과 매개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한 인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타게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자,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 그들이 겟세마네나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하시고,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기도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여기서 아빠는 한글 번역을 한 건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바. 아바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표현이고,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한테 인간적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래서 그 뜻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7절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나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종말의 절정이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 스토리에 절정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절정의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영적 잠이 들어있는 맹인의 상태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왕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43절 이제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실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 입맞춤 자체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아무에게나 입맞추지 않겠죠.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인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아주 친밀함을 표시하지만 이것을 배반의 신호로 삼는 가룟 유다의 모습.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게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의상 마가는 이름을 생각해 준 것 같아요. 베드로의 위신도 있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실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로 몇 시간 전까지 가만히 있어. 그리고 힘주어 약속하면서 절대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눈앞에 불이익과 눈앞에 위협이 있을 때 있으니 금방 버리고 도망해버립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한이죠.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한 청년은 누굴까요? 한 청년은 누굴까요? 한 청년은 마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락의 제목을 저자의 자기 반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14장 53절부터 16절 16장 20절까지 이제 순환, 죽음, 부활 차례차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성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죠. 자, 불의한 재판과 베드로의 부인.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보시면 53절부터 72절까지 진행되는 이 불의한 재판의 이야기에서는 두 개의 장면이 서로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면과 베드로의 장면. 카메라 두 대가 두 개의 장면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장면을 동시적으로 비춰주면서 뭔가 아주 박진감 넘치게 드라마틱하게 독자들에게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장 53절. 먼저 장면 A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장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제 두 번째 장면, 장면 B, 베드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장면 A로 다시 돌아왔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인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죠. 60절 그러다 하다 보다 못한 대제사장이 이제 일어납니다.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고 물을까요? 예수님 말 시켜놓고 말 속에서 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의 말에는, 말 가지고는 예수님을 트집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참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이 있으니까. 질문에 바로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찬송받으실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마가복음의 가장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이러니인 겁니다. 물론 이제 그는 희롱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한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대로 정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제 죄를 발견했죠. 죄를 잡았죠. 트집을 잡았죠. 신성모독으로 죄를 정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으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저주라는 게 힘셀프, 영어 성경에 힘셀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를 저주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건지, 자기를 저주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리고 자기 맹세적 저주일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저주일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어쨌든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아니로다. 자, 15장 1절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에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운운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이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빌라도.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사형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빌라도 총독,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병된 관리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2절 빌라도가 묻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목이 바뀌었죠. 원래 죄목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죠.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은 종교적인 죄일 뿐이지 그 로마와는 아무 상관 없어요. 로마 근데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죄목을 뭘로 바꿨냐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냐의 의미는 열심당의 수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마카비 항쟁이 있었고 그 마카비 항쟁이 팔레스타인에서 헬라 제국을 몰아냈었거든요. 그리고 독립을 쟁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마카비 후예와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 독립을 꿈꾸는 정치적 왕, 그 로마의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렇게 죄목을 로마의 반역자로 규정해서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은 다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취로서의 의미의 왕이죠.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여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6절. 명절이라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열심당의 수괴입니다. 열심당의 수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뭔가 미심쩍죠. 빌라도도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도와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다른 복음서에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넘겨줬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세금만 잘 거두면 됐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다스리는 로마 관리들에게 파송한 관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력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냥 결국 비겁한 선택을 한 거죠. 빌라도는 비겁한 선택을 한 거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악한 선택을 한 거고 무리들은 충동질을 당했으니까 우매한 것이고. 16절. 자, 16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모욕과 조롱. 먼저 군인들의 모욕이 있습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침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 위에 있는 금요일 오전 9시가 된 거예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게 머리를 흔들다는 표현은 조롱하는 제스처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구절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어 입술을 삐죽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똑같죠? 마가복음 15장 말씀이랑 그리고 시편 22편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 시편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엘리우죠. 엘리엘리라 마사각달이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셨던 그 부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결국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33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33절. 제 6시가 되며 제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있죠. 여러분 다시 화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 이 표현이 예수님이 단지 막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 이 원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원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 전체 이야기가 시편 22편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아적 구절로 성취적 구절로 해석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마가복음 15장에서 지금 연결해서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구약에 있는 또 메시아 시편인 22편의 성취다. 지금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또 증거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 27절에서 30절을 보면 결국 그래서 이 시인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아오죠.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께 예배하죠. 이게 시편 22편입니다. 그럼 결국 의인의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시냐 하면은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고난 또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도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전체가 시편 22편의 성취라는 걸 마가복음 저자가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괴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숨지시고 38절부터 41절까지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건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잘 해석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38절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죠. 이건 뭐냐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돌성전은 끝이 난 거예요. 그 형식 자체로가. 이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그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이 온전하고 진실한 고백인데 38절에 보면 이제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리고 39절에 보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38절에 지성소로 열리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열린 문으로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급진적으로 이제 몰려들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39절에 또 연속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자, 또 여성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임으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왜 그럴까요? 42절은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저녁이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그게 첫날이기 때문에 그게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금요일 밤이 이제 지나버리면 이제 안식일이 또 시작되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두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매장을 하겠다고. 3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16장. 자, 먼저 성금열 시간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기준으로 먼저 금요일 새벽 빌라도 재판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그리고 오전 9시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시에서 3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자, 16장 1절에서 20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종 명령. 마가복음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자, 16장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죠.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인 게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던 여성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거는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질서들을 재구성하는지 참 충격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안 믿죠?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와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기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고 또 부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교육의 시간이 이제 이어집니다. 15절, 16절. 믿고 세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뭔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마쳤습니다.